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기름진 음식 섭취 후 먹으면 좋은 음식 네 가지.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. 첫 번째, 당근. 당근은 섬유질이 풍부해 기름진 음식에 많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.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눈 건강과 면역체계 유지, 몸의 성장 발달에 좋습니다. 제대로 먹으려면 껍질을 벗기지 않고 익혀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. 두 번째, 사과. 사과에는 펙틴이 많아 장을 약산성으로 유지시키고 나쁜 균의 중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펙틴은 대장이 쌓여 단단해진 편을 부드럽게 해 배변을 촉진시킵니다. 펙틴은 껍질 가까이 있어 가능하면 껍질을 깎지 말고 먹는 것이 좋습니다. 세 번째, 배. 배에 풍부한 식이섬유는 변비 예방에 좋고 탄 음식을 먹은 후 생길 수 있는 대장 내 발암 물질을 체외로 배출시켜줍니다. 그리고 피로회복과 면역기능 강화에 좋은 유기산과 비타민, 아미노산,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. 네 번째, 블루베리.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동맥에 쌓여있는 침전물을 억제시켜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습니다.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도 하며 몸 세포의 면역을 높이고 염증을 완화시켜줍니다. 기름진 음식 섭취 후 먹어주면 높아진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지방세포를 줄이고 동맥에 침전물이 생기는 것을 방지시켜줍니다. 오늘은 기름진 음식 섭취 후 먹으면 좋은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도움드릴 수 있는 상식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